증인으로 채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 채택일 날 출국까지 했어요. 그리고 사안을 듣고 보니까 회피하고 싶었을 만도 한데 국회는 엄중하게 다루겠습니다. 원조 남산돈가스의 이슈는 유튜버 빅페이스가 남산돈가스 먹으러 갔다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빅페이스가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가짜 원조 101번지 남산돈가스와 진실 공방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내용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자면 가짜 원조 101번지 남산돈가스는 사과는커녕 일관되게 빅페이스와 원조 사장님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영상금지, 가처분 신청, 가압류 신청 등 무려 5억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걸며 원조 사장님 가족을 가해자로 몰아사건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3년 상고까지 가며 2년 반이라는 소송 끝에 유튜버 빅페이스와 원조 남산돈가스가 최종 승소하며 101번지 남산돈가스는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짜 원조 101번지 남산돈가스 대표는 가맹점을 오히려 넓히고 있었고 기존 가맹점 주들에게는 자기들이 원조라는 탄원서 작성까지 하게 하였습니다. 앞서 101번지 남산돈가스는 검찰의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 등이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고객들께도 낱낱이 공표할 예정이라고 하였지만 최근까지 단 한 줄의 내용도 알린 바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0월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남산돈가스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증인으로 신청한 가짜 원조 101번지 남산돈가스의 대표가 국정감사 하루 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청에 불응하며 해외로 도피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했는데 해외 도피해서 유감입니다만 이에 국회에서는 이 사안을 엄중하게 다루겠다고 말하며 마무리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정감사 내용 보시죠.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오랜 기간 동안에 남산돈가스를 통해서 이 남산돈가스가 유행하게 했던 임차인이 있었는데 그 임차인이 워낙 열심히 해서 이제 유명해지니까 건물주가 온갖 갑질과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해 가면서 그 남산돈가스 임차인을 내쫓습니다. 업무방해도 있었고 폭행도 있었고 재물손괴도 있었다고 중앙지법이 판결합니다. 이번에 이제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했는데 해외 도피해서 유감입니다만 그 업체가 101번지 남산돈가스라는 데입니다. 임차인이 어렵사리 만들어서 진짜 원조는 쫓겨났고 가짜 원조가 진짜 행세를 매우 오랜 기간 했고 가짜 원조가 온갖 갑질을 한 이후에 프랜차이즈 법인을 설립해서 현재 가맹점이 약 50개나 있는 번성한 프랜차이즈 원조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난 정부 때 중소기업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이 됩니다. 근데 그 후에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이 소위 갑질한 원조 돈가스 사장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 101번지 남산 돈가스에서 그 유튜버를 상대로 그리고 원조 돈가스 상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영상 가처분 소송, 명예훼손, 뭐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출했는데 번번이 다 패소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잘 알려지기 전까지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이 꽤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는데도 중기부가 그 후에 중기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요 남산돈가스, 101번지 남산돈가스를 재인증을 해주게 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돈가스 회사는 사회적으로 무리가 많았던 데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재인증됐는데요. 이 재인증이 되면 금리도 우대를 받고 세무조사 유예도 받고 광고비 감면도 3년간 받게 됩니다. 특혜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전형적인 갑질, 허위, 부도덕, 횡포 이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런 업체가 계속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분리되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산돈가스가 얼마나 부도덕한 업체인지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법원에서 그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까지 다 맞춰 있는 상태라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거를 취소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전히 마치 매우 착한 기업인 것처럼 중기부의 경영혁신 상을 받은 것 그리고 공정위에서도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을 받은 것을 지금
소위 홈쇼핑에 다 띄워놓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선정이 되고 저희가 재인증할 때 평가 항목이 똑같아서 생기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조금 고민하게 되고요. 아울러 법원 판결 등을 다 참고해서 취소 가능 여부를 중기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 채택일 이길 날 출국까지 했어요. 그리고 사안을 듣고 보니까 회피하고 싶었을 만도 한데 국회는 엄중하게 다루겠습니다.